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67페이지의 챕터 4에서 담보물권이네요. 자, 1번입니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이죠? 5번이 답이에요. 자,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되지 않는 권리에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없거든요. 5번 우선변제권이 있다. X입니다. 자, 2번이죠.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이유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가 되겠죠. 따라서 5번 보시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 하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고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로 바뀌어야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3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1번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되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즉시 유치권이 소멸해요. 두 번째,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멸 청구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했어요. 자, 타인에게 대여한 것은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당장 유치권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채무자의 소멸 청구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되므로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이로써 즉시 유치권은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X입니다.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소멸 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므로 4번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X가 되고요. 5번 X죠. 왜요? 유치권자는 우선면제권이 없습니다. 4번입니다. 유치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이 답이죠. 왜요?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소멸 시효는 정상적으로 그냥 진행이 되므로 3번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으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는 중단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건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죠? 점유를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유치권의 목적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점유하면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라고 해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4번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질문은 X가 되네요. 6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하여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유치권의 객체는 유가증권 및 물건입니다. 따라서 유가증권 및 물건이니까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유치권의 목적이 될수 있는 것은 동산과 유가증권의 하나며 부동산을 제외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7번입니다. 다음 중 유치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유치권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당사자의 특이하게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는 특약으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기 때문에 4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므로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특약이 가능한 거죠. 답은 4번입니다. 8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부터 보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죠. 자,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죠. 다만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것이니까 4번 유치권자에게는 경매 권리가 없다. X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9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물론 먼저 점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변제기가 도래하든, 또 아니면 폐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나중에 점유를 하든 유치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1번 유치권은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하고 또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채권이 성립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 지출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은 법원에 의한 상환기간 허여가 인정된 때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법원이 한달 후에 지급해라, 두달 후에 지급해라 같은 상환기간을 허용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2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 X죠. 왜요? 등기하지 않아도 유치권은 성립하는 거죠. 등기 못합니다. 5번 볼까요? 유치물을 유치하여 반환하지 않는 것은 피담보 채권의 행사이므로 그 채권은 소멸시 진행을 중단시킨다. X. 그죠?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유치권 행사이지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를 적용한대로 진행이 된 거죠. 따라서 타당한 것은 4번이죠. 4번.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적법하지 않죠? 부당하죠? 유치권자가 취득한 차임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10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자에게 점유권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침탈을 당하게 되면 일단 유치권이 소멸됐다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해서 목적물을 회수하게 되면 소멸됐던 유치권이 다시 부활하겠죠. 2번.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해소를 제기하면 유치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X입니다. 소를 제기한 게 아니죠. 소를 제기해서 반환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됐다가 부활하는 것이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석중 심한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의 전면적 소유를 을에게 의뢰하였고 대금 지급길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을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을은 수리비 채권이 있죠? 수리비 채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번 맞고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이 있으니까 2번도 맞고요. 또
또 선관주의 의무가 있으니까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4번 보조행위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4번도 맞는 거죠. 근데 유치권자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째, 우선변제권이 없고요. 두 번째, 물상대위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5번 을의 과실 없이 X 건물이 소실된 경우 을의 권리는 갑의 화재보험금 청구권 위에 미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이유는 유치권자에게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죠. 유치권에 대해서 문제가 좀 까다롭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도 출제되는 해도 있고요. 좀 까다롭게 출제되는 그렇다고 겁먹을 건 없는 거죠. 1번입니다.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곳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게 무슨 말이죠?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되죠.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결연관계가 인정되고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기억, 권리금이나 또는 니은번 보증금이나 또 지문은 없지만 매매대금 채권 같은 것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디귿인데, 자, 우리가 손해배상 채권도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거라면 당연히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하겠죠. 따라서 디귿번,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입니다. 그러면 이 손해는 그 가축으로부터 가축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권에게 그 타인의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결연관계가 인정이 되고요. 따라서 디귿만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담보 물건이 가지는 특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기억, 니은, 부정성, 수반성 인정되죠. 디귿번, 불가분성,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치는 디귿, 불가분성 인정이 됩니다. 다만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답은 어떻게 해요? 기억,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답이네요. 아, 정답이 잘못됐죠? 정답은 5번을 4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자, 유치권자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에서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공사대금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죠. 매매대금 채권은 유치권 행사 못해요. 그죠? 매매대금 채권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 매매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거든요. 따라서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죠. 집을 지어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판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건축자재 채권은 매매대금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 채권을, 이 대금 채권 뭐라고? 매매대금 채권이죠.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겁니다. 자, 유치권을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직간접을 불문하죠.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개관계에 의하여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 점유하고 있는 거죠?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어요. 다만 조심할 것은 그 경락인에게 직접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X고요. 3번,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해서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5번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서 허용이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입니다. 따라서 주택에 거주하기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1번이 답이네요. 4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번이 답인데, 자,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당사자 간의 배제 특약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포기를 했다면 제3자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유치권자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로 하는 특약을 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자 경매권 있죠? 과실수취권 있죠? 또 필요비 유익비와 같은 비용상환충고권 인정이 되고요. 또 간이변제충당권 인정이 됩니다. 5번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타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타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타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X입니다. 왜요?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든 아니면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하든 아니면 거꾸로든 유치권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므로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1번 X죠. 자, 이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 간접 점유의 경우는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3번 유치권에 의한 반환충고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3번도 X가 되고 4번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5번입니다. 자,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데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따라서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용했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5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충고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했다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죠.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 상환충고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거죠. 자, 일단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디귿법 가능하겠죠? 특히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원래 채권이 보증금이고 권리금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원래 채권이 필요비다, 유익비다, 공사대금 채권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디귿번, 필요비 상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필요비니까 필요부터 필요비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겠죠. 1번 안 돼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회복 약정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면 필요비 유익비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유치권도 성립되지 않는 거고요. 따라서 디귿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네요. 8번입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3번이 답인데, 자,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화입니다. 불법한 점유인 게 유치권이 성립되지는 않아요. 다만 점유하고 있다면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받는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서 유치권자 스스로가 자신이 적법한 점유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갑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9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에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을 명의 보전 등기 후 2개월 후에 공사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했다. 2016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하여 감명의로 보전 등기를 마쳤으나 을은 현재까지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은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고 2016년 10월 17일 경매 대금을 완납한 병인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좀 문제가 마음에 들진 않는 문제인데 일단 경매로 인해서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법의 규정이에요.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최소한 경매 개시 이때다 쓰겠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목적물이 압류에 관한 효력이 같은 말입니다.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이 돼야 된다.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다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잖아요. 자, 지금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시점은 2016년 2월 8일이죠. 자, 변제기가 도래한 것은 보시면 보전 등기가 마쳐진 시점은 1월 15일이고 2개월 후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변제기는 며칠이 됩니까? 3월 15일인 거죠. 그러면 3월 15일 날 유치권이 성립됐으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된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 병은 경락인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니은버 기억 X가 되고요. 니은번 을은 유치권의 근거하여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도 X가 되는 거죠. 물론 을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을은 동시이행항변권의 근거하여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아요. 지금 이게 변제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출제자의 의도에 따른다면 답은 뭐죠? 3번 디귿만 맞고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경매 개시의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10번입니다. 갑은 X건물을 임차한 후는 X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하여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 상환을 받지 못한 을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임차인 을은 수리비 채권이 있으니까 이 수리비 채권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요? 임차인 을이죠. 근데 건축자재를 판매한 병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은 을에게 팔았죠. 매매대금 채권입니다. 외상으로 공급했잖아요. 매매대금 채권이 유치권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도인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죠. 누가 건물을 수리한 을이갑에게 유치권 행사해야 된다는 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죠. 11번입니다.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했지만 을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201호, 202호에 대해서 수리를 했죠. 근데 현재 201호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201호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게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요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그 피담보 채권은 201호, 202호 전체인 거죠. 다시 말하면 201호를 점유함으로써 201호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는데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그 피담보 채권은 201호에 대한 수리대금뿐만 아니라 202호 전체 수리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갑이 유치권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 공사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유치권이 성립되는 그 물건은 객체는 201호에 대해서만 성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 갑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갑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아,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경우죠. 자, 병,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다시 말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디귿, X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죠. 돼요. 1번, X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죠. 다시 말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선순위 저당권이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으므로 디귿 리을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됩니다. 13번입니다.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거죠. 4번이죠. 자, 왜냐하면 제3자에게 유치물의 보관이에요. 점유를 상실한 건가요?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켰다면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유치권이 소멸되지는 않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14번입니다.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이죠? 5번이죠. 소유자의 목적물의 양도. 매매가 되더라도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는 않겠죠. 이렇게도 문제를 냅니다. 15번입니다. X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1번 X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 2번 X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3번 3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기로 하는 간접 점유가 아니란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죠. 그죠? 상관없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에요. 1번은 상관이 있죠. 그죠? 만약에 갑이 그 유치 목적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으니까 1번은 뭐죠? 상관이 있죠. 2번도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4번도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되고요. 5번 당사자 간의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3번만이 답이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저당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